지나가시는데 이름 얘기하지 마시고 얼굴 찍어 놓지 마세요. 뭐라고 얘기를 해줄까 너한테? 왜요? 여기 가면은 큰 사거리가 하나가 포이 사거리야. 포이 사거리라고 그래. 예를 들어서 그 사거리 중앙에 승씨가 뭐라고? A. 그냥 A라고 부르자 내가. 우리 A가 저 사거리에 네가 중앙에 서 있어. 그럼 그 사거리에는 동서남북이 있겠지. 갈 데가 없다. 너의 지금을 얘기해 주는 거야. 지금 상황은 미래를 얘기해 주는 게 아니라 지금 그러고 있지 않아? 네. 어디로 가야 될지를 모르겠고 그건 뭐야? 네가 가고자 해도 불러주는 데가 없어. 못 배우지 않았잖아. 그래도 대한민국에서 아는 데 서울 한양에 있으면서 아는 대학 나왔잖아. 고급 인력이잖아. 네. 쳐놀고 있는 게 몇 년째잖아 지금. 그치? 부모님들의 기대를 크게 받고 사는 형제간이 어떻게 돼? 오빠랑요. 이쁨 다 받고 사랑 다 받고 특히 아빠한테는 네가 띵깡도 많이 부리겠다. 대신에 아빠는 또 꼭 쩔쩔매고 그런다. 용돈 아빠한테만 받지 너. 엄마한테 받아? 26이 대학 졸업하고 용돈을 받는다는 게 말이 돼 이 새끼야? 응? 너 그래서 돈 없어서 무료 점사 여기다 의뢰했구나? 네. 아버님 연세가 어떻게 되죠? 64년생이세요. 용띠셔? 57? 네. 엄마는? 67년생이세요. 67년생이면 양띠? 아니 말띠? 나 아, 양띠 정미생 54살 54살 57살 정확히 맞아? 네. 너 부모님 나이 정말 알아? 이 맹꽁아 자신 없지 내가 이렇게 물어보니까. 그치? 그러니까 아빠가 무슨 등록을 늦게 했나 일찍 했나 그러셨던 것 같아요. 그래서 엄마도 원래 주민등록상으로 68년생이시고 아버지가 생일달이 생일이 몇 월이죠? 4월이 아버지 뭐 4월이면 지금 음력으로 쓰실 거고 아버지가 기해년 물론 지금 오늘도 음력으로 치면 오늘 기해년 섰다라고 수마하루 21일이거든 아직 9일 정도가 남은 거지. 근데 양력으로 작년부터 너희 아버님이 많이 안 좋으셔. 아버지 당신 일 하시니? 사업 하시냐고. 너희 엄마도 놀 발자는 아니고 무슨 일 하셔? 석유 쪽 사업하세요. 기름 뭐 이렇게 배달해 주시는 뭐 그런 거? 대리점처럼 해가지고 배달해 주시는 뭐 그런 거? 아마 작년부터 일도 좀 많이 안 좋으실 거야. 그냥 안 좋다는 거는 잘 되던 사업이 좀 덜 된다는 거겠지? 엄마도 거기서 같이 일해? 궁금한 거 물어봐. 저 그 동서남북 중에 어디로 가야 할까요? 너 생일은 어디니? 12월이 양력? 네. 그럼 음력이면 11월이긴 동지딸이겠네? 전공이 뭐니? 신문과죠. 꼭 그쪽으로만 가려고 하는 거니? 그좀 분야가 많아가지고 마케팅이나 홍보 쪽으로도 생각하고 있어. 너 이력서는 무지하게 돌렸나 보다. 네. 자기소개서 몇 번 써봤니? 거의
거의 매일 계속 고치고 있어요. 모든 게. 근데 참 희한한 거 하나 있다. 니네 엄마 왜 그 니네 사는 지역 쪽에도 우리네 같은 데가 정말 많은데 왜 가서 좀 뭐 좀 물어보고 뭐 좀 하라고 하시면 좀 하고 사실지. 기독교나 천주교 그런 쪽 아니잖아 니네. 그치? 불교도 아니야. 엄마만 불교세요? 불교는 무슨 씨 1년에 한두 번 가기를. 한 달에 한 번씩은 가야지 불교라고 하는 거지. 좀 가서 이게 사람들이 그게 있어. 우리가 운이라는 게 있잖아. 운. 그 운세가 좀 사나울 때는 그 안 좋은 거를 좀 누르고 가는 운세가 있고 운세가 좀 좋을 때는 더 좋게 하는 경우가 있고 이런 게 있거든. 우리가 말을 타고 달리면은 말이 달리고 있어. 거기다 채찍이라는 걸 가하면 말이 더 빨리 뛰잖아. 그치? 그런 거 똑같은 걸로 지금은 그러면은 전체적으로 에이 니네 집에 운세는 전체적으로 어 오빠도 하나 있다고 그랬잖아. 몇 살이야? 몇 살 차인데 너랑? 세 살 차. 너희 부모님이 일단 너나 네 오빠한테 기대치가 바닥이야. 어? 제대로들 부모로서 너희들을 공부나 이런 쪽으로 케어를 제대로 했다고 하셨는데 네 오빠도 그렇고 너도 그렇고 너무 안 풀려. 오빠 뭐해? 오빠도 아빠 회사에서 같이 일하고 있어. 뭐 물려받는 수업 그거 그 단계야? 아니잖아. 노는이 염불한다고 아빠도 사람은 필요하고 그렇지만 자식 새끼를 갖다가 그런 데 쓰려고 니네들을 갖다가 열심히 벌어서 니네들 케어를 한 건 아니잖아. 그건 뭐야? 네 오빠도 그렇고 너도 그렇고 부모님의 기대를 너무 못한 거지. 그럼 여기서 밭이라는 밭이라고 응? 왜? 아니 왜가 낫겠다. 밭이 아니야. 왜 그러냐는 거지. 뭐가 부족해서. 그치? 네가 배움이 모질라 아니면 미모가 떨어져. 뭐가 부족해? 아, 이 새끼 미모는 자신 있나 보다. 인정을 안 하네. 너 그런 거야? 아니, 이쁘기는 해. 그렇다고 내가 이렇게 얘기하면은 아니에요. 이렇게 나와야지 이 새끼 대답을 안 하고 당연하다는데 이 새끼 봐. 응? 네 오빠도 마찬가지일 거야. 그리고 너희 부모님들이 널 유전자도 당신들도 그냥 부모님들도 잘난 편에 속하신단 말이야. 너희 부모님들도. 그런 잘난 유전자에 잘 배워서 너희 오빠는 취업이 안 되고 노는이 염불한다고 아버지도 비쪽긴 말이 좋은 거지 아버지 도와준다고는 있지만 그걸 아버지가 어머니가 원할까? 아니겠지. 금이야 오기야 또 하나 딸내미는 또 키워서 신문방송이라는 걸 전공을 해서 내 딸이 이쁘기도 하고 축축빵빵해 이쁘기도 하고 배움까지 갖췄는데 팔리질 않고 있으니 수요자들이 안 나타나니 왜 그러냐는 거지. 왜 오늘 에이 너는 엄마 손잡고 왔었어야 돼. 응? 좀 아까 얘기하다가 삼천포로 빠졌다만 그 운이라는 게 너희 아버지한테는 가장 집안의 기둥은 누구야? 아버지지. 가장이시란 말이야. 가장의 운세가 작년부터 운세가 급추락이야. 아버지가 급추락이라는 거는 기둥이 내려앉고 있으니까 어머니, 너희 자식들까지 더군다나 네 오빠 특히 아버지의 운세에 아들이 같이 움직여. 아들이 안 좋으면 아버지가 안 좋고 아버지가 안 좋으면 아들이 안 좋아. 똑같아. 근데 아버지 운세에 플러스가 된다 보니까 너희 오빠도 전공 잘 받고 4년제 제대로 니만치 잘 배웠지 공부 거기도. 근데 아버지 밑에서 기름 뭐 이런 쪽으로 그런 거 하잖아. 오일 같은 거 뭐 이런 대리점이 있니? 네. 그게 네 오빠가 하는 건 뭐야? 뭐 재고 관리나 하고 배달이나 하는 거잖아. 그냥 사오는 거.
물론 아버지 거를 이어받아도 괜찮겠지. 그렇지만 잘 배우고 잘 가르쳐 놓은 거는 사회에서 많이 일하다가 그때 가서 아버지 거를 그때 이어받아도 되는데, 너무 너희 오빠도 안 풀리고 너도 안 풀렸다는 게, 너희 엄마가 좀 어디 가서 정성 좀 드렸으면 싶은데, 불교? 1년에 뭐 4월 초파일 날 가서 등 한 번 다는 게 불교니? 절대 불교라고 하지 마라. 응? 그리고 좀 많이 빌고 살아야 되는데 그게 너무 없으셔. 엄마한테 가서 꼭 전해줘. 아버지가 작년부터 안 좋으신 게, 사업적으로 안 좋으신 게 맞냐고 물어봐. 그럼 어떻게 알았냐 이러면은 덕천함 석정이 얘기해줘서 안다고. 응? 그랬다고 해. 아버지의 운세가 작년부터 안 좋다 보니까 너희들 온 식구들이 다 그런 거야. 거기에다가 오빠가 지금 29? 오빠도 9수전에다가 재작년부터, 네 오빠는 18년도부터 취업이 좋은 대로 됐어야 되거든. 응? 근데 취업도 안 될 거냐. 혹여라도 취업이 됐어도 네 오빠가 뛰쳐나와야 돼. 취업이 됐었어도. 아마 되지 않았었어? 뛰쳐나와야 되는 형국이고. 좀 어머니한테 좀 이렇게 큰 운이 들었을 때는 운 좀 받으라고 좀 권해드리고 싶어. 승씨가 뭐니? 이씨. 이씨 집안의 큰 높으신 할아버지가 누가 아버지한테 10년의 운을 톡 내려주셨거든. 그 운을 갖다가 냉큼 받아야 되는데 안 받으셨어. 안 받다 보니까 그 큰 운이 큰 악재로 바뀐 형국이야. 그래서 다들 내 식구가, 너희들 내 식구가 모여있으면 서로 웃음꽃이 피고 막 이렇게 희희낙낙거리고 막 그래야 되는데, 그거보다는 그냥 서로들 인상이나 쓰고 있고, 누구 하나 이렇게 얘기하면 그냥 별것도 아닌 거 가지고 서로들 큰 소리 나오고 지금 그러고 있는 게 좀 집안 분위기가 많이 안 좋다. 그래서 어머니랑 같이 왔어야 된다는 얘기고. 아따, 사설이 길었다. 일을 가면 잘할 자신은 있니? 너 이 나이 때까지 알바라도 해봤어? 너는 왜 이렇게 곱게 자랐어, 새끼야? 응? 그래도 알바 좀 해봤어. 그것도 안 해보면 네가 사람이니. 너무 오기야 금이야 컸어 너는. 이건 너희 엄마가 아니라 너희 아빠의 아마 그 사람이 굉장히 크다. 엄마도 마찬가지지만 그냥 넌 못된 게 뭔 줄 알아? 니네 집의 대장이 너야. 무슨 말인지 알아? 가만 생각해봐. 네가 인상 쓰고 있으면 집안 분위기가 다 침울해. 근데 네가 하는 노릇 없어 빵긋빵긋 웃고 있으면 점점 네 아버지가 입이 기어버려. 응? 엄마도 마찬가지고. 오빠는 좀 센통하겠지만, 응? 좀 많이 웃고 살아. 백수면서 씨 잘 웃기려도 해도 인상 쓰고 있지 마라. 알았지? 이력서 조금만 더 쓰자. 한 5통 정도 더 쓰자. 올해 안에 할 수 있을까요? 3월이면 될 건데 무슨 올해 안이야, 새끼야. 아, 진짜요? 응. 오늘 이렇게 보고 가서 3월도 안에 분명히 너 오라는 데가 생길 거야. 급여 같은 거 따지지 말고 경험 쌓는다 생각하고. 그리고 네 전공 쪽이 될 거야, 아마. 3월이면 올 건데 네가 나하고 약속 하나 해주자. 경자년 무조건 붙어있는다고. 힘들어서 이만한 이유 때문에 못하겠고 저만한 이유 때문에 못할 이유를 찾지 말라. 이 얘기는 네가 거기서 못 견디겠다고 안 한다 소리 나온단 말이야. 알아? 그렇게 힘들게 어렵게 들어간 직장인데 당연히 힘들지. 스트레스 당연히 받지. 하지만 사회라는 거 아르바이트 조금이라도 해봐서 알잖아. 그 조금 돈을 벌기 위해서 네가 어떻게 해야 했었는지. 그것보다 더 심한 게 사회란 말이지. 제대로 된 정직장. 버텨내. 알겠지? 네. 3월 달이면 될 거야. 오늘이 며칠이야? 이거 양력으로 얘기해 준 거야. 응? 내 거야, 내 거. 오늘이 1월 15일이냐? 네. 그치? 그러면 길게는 45일이지. 3월이니까. 그러면 5통 정도는 네가 더 써야 되지 않겠냐? 그지? 대신에 힘들고
어렵고도 참기로 언제 병자년을 그러면 괜찮아 또? 아 근데 저 그 제 과 쪽으로도 생각하고 지금 공기업 쪽으로도 생각하고 있거든요. 어느 게 더 맞지? 솔직히 과 쪽으로보다는 과 쪽으로는 그냥 네가 그냥 왜 너는 좀 외향적이고 밝은 게 참 넌 이뻐. 응? 근데 어떻게 보면 안정권으로 가고 그런 거는 공기업이겠지. 그리고 공기업 쪽도 괜찮겠지만 아마 내가 내게 정회상으로는 네 전공한 쪽으로 될 것 같은데 그 전공한 쪽으로도 공기업 쪽으로도 그런 분야에 있나? 그렇지. 다 한 번도 넣어봐. 근데 내가 보는 거는 네 전공 분야 쪽으로 한번 될지 싶어. 또 연애 안 물어봐? 니네들 지금 그런 거 물어볼 나이 아니야? 지금 딱 생각하고 있었는데 물어봐. 남자친구 만나고 있는데 오래 갈 수 있을까요? 비영준아 네가 더 좋아 죽는다. 제가요? 또 하나 너 변태야? 네? 변태야? 네. 넌 위로 안 가고 왜 맨날 밑으로 가려고 그래? 나이가 말이야. 너보다 많아? 몇 살? 1살. 잘못 봤네? 너는 네 위로 대부분이 연애가 잘 안 돼. 아, 그래요? 네 밑쪽으로 연애, 동갑이나 네 보다 한두 살이라도 어려야 되거든. 그게 왜 그러냐면은 이렇게 얘기해도 원짢게 생각하지 마라. 하긴 너 기분 좋아라고 내가 얘기하는 건 아닌데 너 참 철없거든. 그래서 진중하고 어른스러운 소리 하는 사람은 딱 네가 질색이거든. 그러려면 어떻게 되겠어? 물론 뭐 나이가 많아도 진중하고 나이가 어려도 진중하게 하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이 정신대가 좀 맞아야지 코드가 맞는단 말이다. 좀 철없는 것 같긴 해요. 오빠지만. 오빠인데 한 살인데 너 오빠 되고 해? 어? 너보다 한 살 많대요. 그럼 27 아니야. 오빠 되고 한단 말이요? 야 이 새끼야 저 새끼만 안 해도 돼. 응? 근데 정신 연령이란 게 그러니까 어리다는 표현보다는 철없다는 표현보다도 굉장히 긍정적으로 산다는 표현을 드는 게 아마 더 낫겠다. 너도 그렇고 당장 지금 예를 들어 돈이 없어도 뭐 아무튼 그 다음에 뭐가 이거 뭐 저거 뭐 좋은 게 있어 저거 사고 싶은데 돈이 없어 다음 달에 다 벌어서 살면 되지. 다음 달에도 백수일 건데. 응? 이렇게 긍정적인 건데, 이들은 말이야. 그 코드가 맞을 거야, 아마. 그래야지 너는 그게 맞아. 올해는 가겠다. 근데 짧게 만난 사이는 아니네. 그래도 한 해 정도는 안 지났어? 얼마나 됐어? 별로 안 지났는데, 그 전에 사람이 좀 오래 만났었어. 남자 너 안 떨어져. 근데 결혼할 거냐고? 아니 결혼은 안 보여 지금에나. 이 사람이랑 지금 이 사람 얘하고는 그냥 연애만 실컷 해. 연애만 실컷 해. 넌 근데 시집은 빨리 가. 빨리 가요? 네가 가고 싶어 하잖아. 그게 남자의 환장을 한 건 아닌데. 응? 네가 빨리 너는 뭐냐면은 그게 있어. 좀 전에 네 친구하고 굉장히 너는 차이가 모든 게 많이 나. 너는 빨리 사랑도 많이 받고 싶어 하고 온 너만 사랑해 줄 것도 바래. 모든 사람이 이건 당연한 거지만 근데 그 사랑의 욕심이 되게 커. 이 사랑의 욕심은 남자친구 그러니까 남자친구한테의 사랑 엄마 아버지의 사랑 그냥 주변의 모든 사랑을 굉장히 욕심을 내 너는 가만히 있어도 줄 건데 하는 짓이 밝고 이뻐서 알아? 굳이 막 사랑해주세요. 막 이렇게 네가 때 안 쓰고 나만 사랑해주세요. 막 때 안 써도 사랑을 해줄 건데 네가 괜히 그런데 내가 때를 써. 그러다 보니까 역효과가 꼭 나오거든. 상대들한테. 결혼은 너 빨리 하겠다. 서른 살이면 가겠다. 나만 사랑해줘. 자기야 분명히 넌 서른이면 가. 혹시 그때를 놓치면 결혼 못해요? 그때를 놓치냐고 네가?
절대로 그러지. 전화번호 내 거 틀 거야. 이제 이게 나가면은 꼭 전화해. 3월 달에 직장 됐다고. 잘 맞춰주셔서 고맙다고. 돈 벌어서 꼭 점사비 갚겠다고. 그렇지? 네. 그리고 또 서른 살에, 앞으로 그럼 4년이지. 아, 저 안 가려고 그랬는데요. 어떤 새끼가 자꾸 저를 잡아뜨려가지고 제가 가게 됐어요. 배불러 갖고나 가지 마, 이씨. 무슨 말인지 알지? 혼전 임신이라고 하지. 네. 그런 것 때문에 하지 말라고. 잊지 마라. 우리 애인은 굉장히 명품이야. 응? 명품이 별거 있어? 메이크업 확실하잖아. 뭐 샤넬, 루비통, 뭐 여러 가지 막 뭐 이름도 난 별로 잘 몰라. 넌 그때 되게 많이 할 거 아니야. 네가 그렇다고 생각을 하고 살란 말이야. 네가 지금 아무리 이력서와 자기서를 수십 통 수백 통을 써서 니를 안 찾아줘도 나는 명품이다. 너의 진가를 몰라보는 데가 너무 많은 거야. 근데 그 진가를 몰라보는 게 너의 운세가 너무 다운돼 있기 때문에 너밖에 안 보이는 거야. 구인 광고 뜨면 막 여러 사람들의 이력서가 막 얼굴 나오고 자기소개서가 막 오겠지. 니께 안 보이는 거야, 그 사람들 눈에. 왜? 너의 운세가, 너의 아버지부터 시작해서 운세가 다들 안 좋기 때문에. 그 운세가 좀 있으면 좀 나아지는 형국이지만 엄마한테 꼭 그래. 나중에 삼촌한테 전화하라 그래. 알았지? 찾아오든가. 예? 왜 그런지 원인 알려줄 테니까. 근데 3월부터는 네가 확 피는 형국이라 그게 보여져서 삼촌이 얘기를 한 거야. 3월 달부터 일을. 너무 지금 쫄려있고 아까 얘기한 대로 사거리에 네가 있지만 갈 데가 없다 하더라도 내가 스스로 에이 네가 명품인 거를 인정하고 사주란 말이야. 지금 호주머니에 아빠한테 엊그저께 받은 용돈 몇천 원 몇만 원 응? 쫄리지만 명품이다. 알겠지? 그래야지 네가 명품다운 일을 하고 명품다운 사람을 만나. 하, 쫄려 죽겠는데 막 이렇게 쫄리다 보면은 네 스스로가 아둥바둥 하다 보면은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또 없는 거야. 명품이야. 오케이? 또? 다 물어봤는지? 네. 다 물어봤지? 하나만. 또 있어? 아이 뻔뻔하기도. 뭐? 아, 제가 오빠랑 친오빠랑 그 사이 갑자기 안 좋아졌는데. 갑자기 안 좋은 게 아니라 네 얘기를 해줄게. 네. 오빠가 실은 지금 많이 날카로워. 그전 같으면 네가 뭔 얘기를 했을 때 농담이 됐건 뭐가 됐건 뭔 얘기를 했을 때는 허허실실 네 오빠가 너 굉장히 이뻐라 해. 너 남자친구도 함부로 막 그런 것까지 오빠가 굉장히 견제를 하고 조심을 갖고 너한테 그만큼 사랑을 갖고 있단 말이야. 얘기했잖아. 아빠가 안 좋으면 오빠도 안 좋은 거라고. 아들도. 아들이 안 좋으면 오빠도 안 좋아. 그러니까 이 운이라는 게 크게 넘쳐서 큰 운이 왔는데 그 운이라는 걸 안 받다 보니까 이게 악재로 바뀐 거예요. 그러다 보니까 오빠가 그전 같으면 모든 부탁이나 모든 걸 해야지 뭐 그전 같으면 알아서 막 이렇게 해줬는데 오빠 같지가 않거든. 다시 말해서 그건 뭐냐면 네가 이해를 하라는 거야. 네 오빠 스스로가 굉장히 힘들어. 이해를 해? 운세가 사납다는 거는 오빠가 하는 게 모든 게 안 풀린다는 거야. 오빠가 지금 아빠 일을 같이 돕고는 있지만 오빠 힘들 좋아서 하겠니? 그렇지 않아? 자기도 자기 전공 살려서 네 일을 펼치고 싶단 말이야. 돈 백만 원을 한 달에 가서 벌을지라도. 근데 그게 못하고 있잖아. 그러다 보니까 네 오빠도 날카로울 수밖에. 힘들 수밖에. 이해가? 네가 더 오빠를 힘내주고 더 위로를 해줘야지. 오빠하고 부딪힐 게 아니라. 오빠는 너하고 틀린 게 오빠는 너하고 성격이 굉장히 틀려. 진중한 면이 있어. 아빠 닮아가지고. 책임의식도 굉장히 강하고 네 오빠는 이름 석자도 모르고 생일도 모르지만 네 오빠는 그래 임마. 너는 철다였으니까 진짜 일도 없다면은 네 오빠는 정말 장남이란 말이야. 장남으로서 부모님한테 일단 기대를 충족 못 시키는 게 첫 번째고 근데 이게 장남이고 네 부모님만이 아니라 니네 친가, 외가, 할머니, 삼촌 막 이런 데까지 얘는 다 그걸 보고 있어. 니네 집안이 지금 그런 서열이 좀 쨍쨍한가 보다. 그러니까
그런 게 더더욱 그런 것까지 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어떻게든 나가고 싶은데 못 나가고 있잖아. 엄마한테 가서 그래. 굿 좀 하고 살으라고 그래. 예인장. 알았어? 너가 아빠랑 너 때문에 아니라 너가 아빠랑 오빠 때문에라도 정성 좀 조상한테도 좀 정성 좀 드리라고. 그런 게 굉장히 힘들다 보니까 말 한마디 니한테 좋게 못하지. 그잖아. 네 몸이 감기 몸살로 아파. 그럼 만사가 귀찮지. 엄마한테도 짜증내고 아빠한테도 오빠한테도 다 짜증내지. 그냥 네 오빠가 지금 감기 몸살 세게 앓고 있는 거야. 그런데다 네가 밥 해달라, 맛있는 거 사달라, 돈 좀 달라, 응? 용돈 뭐 네가 이렇게 대도하는 거를 하고 있는 거야. 알겠니? 그러니까 좋은 소리 당연히 안 할 거야. 짜증내고 화내겠지. 그럼 넌 이날 때까지 오빠하고 엄마 아버지한테 사랑만 받고 좋게만 했다가 이렇게 오빠가 한번 이렇게 크게 눈이 커져가지고 뭐라고 하는 게 넌 또 상처가 크겠지. 근데 네가 상처받지 말고 네 오빠가 지금 감기 몸살을 세게 앓고 있는 거야. 알겠니? 그렇게 생각하면 오빠를 가볍게 봐 임마. 너 모르긴 몰라도 새끼야 솔직히 니네 아빠도 너 만약에 시집 갈 때 울지만 네 오빠는 펑펑 울 놈이야. 너무 아끼고 사랑하는 놈이야 네 오빠가. 그래 안 그래? 네 오빠가 지금 아프고 힘든 거야. 그러니까 동생까지 지금 건사를 못하는 거야. 그걸 섭섭해하지 마라. 이해가지? 그럼 네가 어떻게 해야 되겠어? 오빠한테 가서 개새끼 새새끼 네가 나쁜 놈이잖아 이럴 거 따질 거야? 아니요. 오빠한테 더 잘해줘. 말 한마디라도. 그리고 계란말이라도 오빠 주려고 내가 준비했어. 대도 않는 거 뭐 계란말이 끝까지 그 망쳐도 먹을 수 있는 거니까 그런 거라도 좀 해서 좀 네가 좀 오빠 기분 좀 풀어줘. 네가 대를 돌봐줘야 된다 지금. 됐지? 이제 가. 다 됐지? 네. 가자.